안녕, 나는 올해 10살 초등학교 3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싸학도노. 오늘은 특집 대한민국 학교의 역사편인데, 군침이 어제 학교 교무실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던 중에 한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선생님들한테 행패를 부리길래 제발 그만들 좀 싸우세요. 지금 폭탄 설치 중인데 집중이 안 되잖아요 하고 버튼 눌러서 다 죽여버렸거든.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던 군사부일체의 정신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날아갔는지 야무지게 알아보도록 할게. 오늘 좀 매콤하게 바로 시작한다. 1949년 교육법에 의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출발한 대한민국의 학교는 다행히 김일성이 같은 중졸 출신이 아닌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아웃풋 이승만 박사의 설계 아래 빠르게 시작되었는데, 이 시절 국민들의 수준에 맞게 문맹률 퇴치와 기초교육에 중점을 둔 학교교육, 특히 강제교육령으로 실시한 국민학교육령 의무교육은 대한민국을 반석으로 올려놓은 위대한 정책이었지만 그 과정은 좋으나 험난하였는데, 이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콩나물 교실이었어. 교실이 콩나물 씨루 때가리 같이 빽빽하다고 붙여진 이 말은 당시 열악한 학교 상황을 잘 보여주었는데, 한 반의 수업 인원은 대략 80에서 90명 정도였고, 그마저도 안 돼서 오전반, 오후반 나누어서 수업을 하며, 심하면 운동장 바닥에서 공부하는 등 라떼총 소환하게 하는 극악의 난이도였지만, 불타는 교육열한 바로 이걸 극복하였어. 야붕이들이 좋아하는 씨발 전쟁 나서 다 같이 망했으면 좋겠다 라는 세계관이 실제로 일어난 뒤라 출발선이 모두 똑같아진 이 상황은 전 국민을 공부로 인생 역전 한번 도전케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극한 교육열의 순수한 시작이라 할 수 있어. 근데 야붕아, 다시 태어나도 공부 안 할 거지. 이렇게 의무교육의 시작으로 불붙은 입시 경쟁은 당시 초등학생들까지 입시 전쟁을 치르게 하였는데, 이유는 그땐 고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도 평준화가 아닌 성적 순입학이라 명문중을 나와야지만 명문대를 갈 수 있기 때문이었어. 그러던 중 이치맛바람에 정점을 찍은 레전드 사건이 터졌는데, 여기서 이제 다음 중 엿기름 대신 넣어도 엿을 만들 수 있는 것은 1번 디아스타제, 2번 꿀, 3번 녹말, 4번 무즙. 정답은 1번 디아스타제였지만 4번 무즙에도 디아스타제가 들어가 있어 학부모들이 항의를 한 것인데, 교육청은 실험을 통하여 무즙에 있는 소량으로는 엿을 만들 수 없다고 결론내었지만, 씨발 학부모 중 퀴리 부인이 있었는지 직접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오며 전설의 엿먹어봐라의 시초가 되었다고 전해지는데, 그 후 결론은 무즙도 정답으로 인정받아 추가 합격하였지만, 혼란한 틈을 타 이 문제와 아무 상관없던 고위층자제들이 부정입학을 시도하여 정부는 전격적으로 중학교 입시제도를 폐지, 교육 개혁을 시작하였는데, 그 상징이 바로 박정희 왕의 국민교육헌장이었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해방 후 대한민국 교육의 제일 문제는 왜 공부를 하는지, 하면 뭐가 좋은지, 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과 철학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박정희 왕은 이 국민교육헌장을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근본 지표로 삼으며, 학생은 물론 일선 공무원들에게도 달달 외우게 하여 교육의 중요성과 시민으로 지켜야 할 윤리의식,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등을 가르쳤는데, 그 당시에도 이딴 거 다 아는 건데 왜 글자까지 달달 외워야 하냐고 지랄이었지만, 지금 상식밖에 20년들 하는 꼬라지 보면 박정희 왕이 왜 외우게까지 했는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아, 뭐 생수를 시키신 것 같은데, 평소 삼다수만 사 먹는데 보통 냉장고에 넣어서 마시면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데, 냉장고에 있다가 먹으려고 꺼내두면 한 시간도 안 돼서 식네요. 미지근한 물로 변신 왜 때문일까요? 전에 사 먹었을 때는 몇 시간은 계속 차가웠는데 물이 이상한 건가? 그 후 계속된 교육개혁의 방향은 평등교육과 이공계 교육투자, 지성주의였으나 민주화가 일어나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후부터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변화의 중심에 전설의 계량한복 전교조들이 있었다는 거야. 1989년 민주화를 틈타 창단한 전교조는 출발 2년부터 대놓고 빨갱이라 이적단체로 규정되었지만, 세탁기를 잘 돌려 학부모와 학생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는데, 전교조 선생들은 당시 만연하던 촌지도 받지 않고 학생들과도 친구처럼 지내며 사람 좋은 척 하고 다녔지만, 이건 전형적인 우덜식 사기 빌드업이었는데, 사실상 전국교사노조가 아닌 전라도교사노조였던 전교조는 세탁의 성공 결정적으로 왕빨
이문세 갈대중이 전교조를 합법화해주며 나라교육을 오사발이 내놨어. 배움으로 충만해야 할 교실에 정치색을 입힌 건 기본이고 교원 근무시간 단축, 방과 후 보충수업 금지, 모든 자율학습 폐지 등 당시에는 학생들을 위하는 줄 알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지들 일하기 싫어서 한 일이잖아.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열심히 하는 다른 교사들의 자율성을 막은 게 제일 문제였어. 때는 2002년 전라도 한 실업고에 새로운 교감이 부임하여 순실을 돌고 있었는데 수업시간 중에 학생 한 놈이 당직실에 들어가 대자로 뻗어 자고 또 한 새끼는 컴퓨터실로가 오락을 처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교감은 너 이 새끼들 몇 반이야? 담임이 누구야? 하고 찾아봤는데 씨발 그 수업교사는 전교조 여교사였어. 여교사는 방구낀 놈이 성낸다고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감이 뭔데 교권을 침해하냐고 계질을 떨며 교무실로 왔는데 세상에 동료 교사들이 다 전교조라 교감을 무시하고 비웃으며 교감을 교육청에 신고 학교를 떠나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킬포는 그때 여교사가 고발에 돈이 필요하다고 인당 10만원씩 걷어갔는데 교감은 사실 제 발로 떠났다는 거야. 그곳은 대체였던 곳일까? 이런 식으로 교사의 자율성이 리스크로 다가오자 굳은 일을 맡는 선생, 열심히 하는 선생은 사라지고 학교는 자기 보신만 생각하는 선생, 특히 개꿀빨기 좋아하는 여선생과 수인남만 남아 여초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와중에 대한민국 교육의 막타를 날린 그 정책이 들어서는데 바로 조희연의 학생인권조례였어. 사람들이 학생 인권조례의 탄생 과정을 착각하고 있는 게 체벌 반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생긴 걸로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반대했던 건 선생이 아구창 날리고 귀싸대기 올리는 폭력을 반대하였던 거지. 훈육 과정에서 필요한 체벌은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까지도 필요하다 하였는데 이걸 그냥 좌파 교육감들이 교묘하게 폭력으로 정의하여 강제 시행했던 것뿐이야. 그리고 체벌 금지는 그냥 업적작이었지. 이걸 핑계삼아 시행했던 건 해미교육, 반미교육 등 좌파 빨갱이 교육이었는데 아니 학생들이 섹스에 대해 왜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학생 인권이 높아지는 대신 학생들에게도 의무와 책임을 주기 씨발 복잡하지 씨발려나? 전교조들의 해미교육, 종북교육의 목적은 대중우민화를 바라는 반지성주의가 핵심이라 지성의 집합체인 스승이라는 권위를 스스로 교육공무원뿐일 노동자의 위치로 전락시켰는데 그러니 존경은 사라졌고 거기다 이제 학생을 강제로라도 선하게 만들었던 물리치료 담당 선생도 남아있지 않자 이제 대한민국 학교는 드디어 학생이 선생을 좁히는 폐륜의 장소로 변하게 되었어. 득점이다 득점. 아프겠다 선생님 힘내요. 얘들아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돼. 이제 일선교사들은 정신나간 금쪽이들의 협공을 막는 것도 버거운 상황에서 우주 최고의 불편너인 클리종족 캡틴 맘충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는데 이 영상을 보면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어. 그리고 나서 7월에 고소를 하신 거죠.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를 좀 보시죠 라고 하시던지 왜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 해봐. 이렇게 좀 비춰졌거든요. 인정까지 바라지도 않은 날도 이제 저도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제가 다 했나 보다. 그 말 한마디라도 그냥 해주라는 거죠 저는. 아 이걸 전부 다 인정하고 그래 나는 아동 상태에서 그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까지만 하셔도 다 그냥 취하고 그냥 제가 이렇게 상처 드릴 것 같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형사 고소를 한 사람한테 가서 제가 과했습니다라고 인정하기가 그래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처벌받는 건 낫지 않나요? 지금 벌어지는 일련의 교사고소 사태들은 나에겐 관대한 권리를 남에겐 추상 같은 의무를 주고 싶어하는 한녀들 이기심의 충돌이라 할 수 있는데 난 잘 모르겠다 니네들끼리 해결봐. 이처럼 오늘은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역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과불급이 없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으며 그중 가장 없애야 하는 건 전교조와 좌파교육과 그리고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소인배스러운 마음일 거야. 근데 지금 교사들 정부한테 시위하고 있는데 아니 똥을 안고 있으면서 토냄새를 없애달라면 어떡하니? 그럼 홈스쿨링 시작한 군침이는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